Hello everyone. My name is Diane and I am the host for 배워봅서 관광영어. 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도연입니다. Hello everyone. I will be Diane's co-host. My name is Kendra. 배워봅서 관광영어는요, 제주에서 살아보기를 컨셉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우리 켄드라 선생님이 제주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는 함께 영어를 학습해보면 되겠습니다. You know, Jeju's not just a tourist island with, you know, many tourist attractions. But if you go to Jeju, you can go to the traditional market, you can eat delicious Jeju food, you can meet all kinds of people from everywhere. So if you listen to my sentence patterns and practice them, you can make friends from all over the planet. That sounds great. Mm. 하루에 두 개의 패턴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두 개의 패턴을 살펴볼 때 영어를 학습한다는 느낌이 아닌 영어를 말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셔서 큰 소리로 소리내서 방송을 함께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Yes, on our program, we will have fun and interesting English conversations. And in the future, you will never suffer from English phobia again. 네, 저와 우리 켄드라 선생님은 우리 도민 여러분의 영어 말하기 실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Okay. Here we go. Build our own little world and no one else can come through. We can live in huts made out of grass. We can greet Father Time as he walks past. 오늘의 첫 번째 에피소드. 아주 긴 비행 끝에 제주에 도착한 켄드라입니다. 우리 제주 공항에서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죠. 버스, 택시, 그리고 렌터카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켄드라는 버스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을 텐데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Where's the bus stop? 오늘의 첫 번째 패턴, where is, 어디인가요? 라는 뜻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Where is 뒤에는 장소, 즉 명사 형태로 바로 쓸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는 Where is the bus stop? Where is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이 어디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Bus stop. 바로 버스 정류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ere is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이 어디인가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where is를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버스 정류장 대신 택시 승차장이 어디인가요? 라는 문장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택시 승차장, taxi stand 이렇게 쓰면 되겠죠? Where is the taxi stand? 택시 승차장이 어디인가요? 라는 뜻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화장실은 restroom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요.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은 어디인가요? 라는 뜻으로 쓸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연습을 해볼까요? 면세점이 어디인가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면세점이라는 단어만 알면 바로 쓸 수 있겠죠. 면세점은 duty free shop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Where is the duty free shop? 면세점이 어디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죠. 오늘 함께한 where is 이 패턴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대로 where is를 쓸 수도 있지만 줄여서 where's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Where is the bus stop? Where is the bus stop? 이번에는 켄드라가 버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버스를 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고민하면서 버스 기사에게 묻습니다. 이 버스 함덕 가나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Does this bus go to Hamdok?
오늘의 두 번째 패턴, Does this bus go to? Does this bus go to? 이 버스 어디 어디 가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es this bus go to? 다음에는 명사 형태인 장소를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함덕 가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Does this bus go to 함덕? 이렇게 썼겠죠? 자, 그럼 이제 Does this bus go to를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Let's practice! 이번에는 이 버스 시청 가나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시청이란 단어만 알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겠죠? 시청은 City Hall, City Hall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요. Does this bus go to the City Hall? Does this bus go to the City Hall? 이 버스 시청 가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버스 도서관 가나요? 라고 물어볼까요? 도서관은 Library, Library 이렇게 쓰겠죠? Does this bus go to the library? Does this bus go to the library? 이 버스 도서관 가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까요? 이 버스 쇼핑몰 가나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쇼핑몰은 단어 그 자체로 쇼핑몰 쓸 수도 있겠지만 짧게 mall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Does this bus go to the mall? Does this bus go to the mall? 이 버스 쇼핑몰 가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Does this bus go to Hamdok? Does this bus go to Hamdok? 배워봅서 관광영어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내가 가고 싶은 장소를 넣어서 직접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면 좀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켄드라가 숙소를 찾아가서 빈 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격은 얼마인지 묻는 그런 상황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Happy Learning!